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뷰티에 관한 모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 전문 미용인 배출학교 아이엠 뷰티 스쿨의 대표님과 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교장 선생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램뷰 중부 마켓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엠 뷰티 스쿨의 교장 이사벨라 리입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워렌 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엠 뷰티 스쿨 어떤 기관인지 먼저 궁금한데요. 어떤 기관인가요? 저희는 미용실이 아니고요. 네. 가끔 어떤 분들이 미용실로 착각해서 문의하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미용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주정부에 등록돼 있고 허가를 받고 또 연방정부에 다 등록이 돼 있고 허가를 이미 다 받은 미용 전문 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어떤 시험이 있나요? 자격증, 미용 자격증은 네 종류가 있는데요. 네. 코스메톨로지 자격증. 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토탈 미용 면허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코스메톨로지라는 말이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단어인데 네. 그냥 종합 미용 면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코스메톨로지 자격증인 것이고 네. 피부 미용 한국 분들에게 피부 미용으로 알려져 있는 자격증인데 그것이 이제 에스테틱 라이센스 네. 그리고 미용 업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네일 테크놀로지 손톱 발톱 이런 서비스를 네. 담당하는 그 면허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이런 모든 기술이나 또 자격증 시험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사 자격증이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크고 네. 또 쉽지 않은 그쵸. 그런 면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네. 그럼 교사 자격증은 네. 어떤 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 자격증은 이제 그 기존에 이미 미용인으로서 주정부가 발행하는 라이센스 소지자. 이면 다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종합 미용 면허나 에스테틱 네일 전부 다 갖고 있어야만 아니, 교사가 되나요? 아니고 네. 그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그러니까 토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토탈 미용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네, 있고 그 분야에 네, 또 네. 내가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후진을 양성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피부 미용 교사 네. 이렇게 각 분야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분야 공부하고 또 이 미용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까지 따서 그렇죠. 지도자로 예. 또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처음에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시카고를 선택해서 이런 기관을 열게 된 동기가 있나요? 우선 저희가 사는 곳이 시카고고요. 네.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뭐 한 45년 이상 쭉 미용 업계에 비즈니스도 하고 또 미용사로 오래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마지막 우리의 그 골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물론 현장에 있는 것도 좋지만 후진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겠다. 맞아요, 의미 있는 예, 일이죠. 그래서. 네. 저희 두 사람에게는 뭐 마지막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이엠 뷰티 스쿨만의 특징,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시카고뿐 아닌 미국 전 지역의 50개 주에서 그래도 탁월한 그 깨끗함과 또 학교 시설이나 교육 네. 진들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선생님들을 뽑으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혹시 좀 차별화되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을 네. 저희가 뽑기도 하고 저희가 양성을 하는데 그쵸?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타 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만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저희가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정말 교육하고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정말 마스터 교육이라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그 교육을 시키고 네. 또 굉장히 그 뷰리라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볼 때 아 이게 이곳은 진짜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설 네. 그런 곳에 깨끗한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된 네. 그런 학교라고 보면 네. 그게 가장 특징이에요. 예. 네. 아 그럼 완벽한 시설과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뭐 훌륭한 성실하기도, 강사진도 성실하기도 해야지 또 보실 때 길러내실 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본인의 성실함. 그럼요. 제가 조금 네. 덧붙이고 네, 싶은 네. 거가 네. 그 저희 학교 특징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미용학교들이 있지만 이게 원스톱 쇼핑, 그러니까 네. 학생의 입장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뭐 헤어만 가르친다, 뭐 피부 미용만 가르친다, 혹은 뭐 네일 아트만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미용에 관련된 모든 과목을 배울 수 있고 네. 심지어는 그 티처 과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학교. 네. 를 지향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네.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죠. 또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했지만 교사를 뽑을 때 네. 정말 중요한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분야에서 물론 면허와 함께 기술이 있어야 그쵸.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인성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강조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점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티처라는 것은 일단 본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성품이나 기술이나 이러면서 본이 되지 않으면 맞아요. 배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리스펙트가 안 가요. 그러면은 배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르치는 자가 많은 것을 전달하려 해도 리스펙 관계, 트러스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배우는 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못 배우게 네.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를 양성하거나 저희는 주로 양성하는 쪽인데 네. 외부에서 온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네. 또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임용을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다 보면 실수나 리스크도 좀 줄 것 같아요. 인성을 좀 보시면 네. 자격증 그러면 수료 후에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그 취업이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 학교 취업률은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합격률도 저희 자체에서 통계낸 부분이 네. 아니라 네. 그 기관에서 통계낸 부분이 있으면 네. 저희가 합격률이 거의 98%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그럼 일리노이로만 네. 퍼지나요? 학생들이 아니면 다른 주로도 가나요? 아, 다른 주로도 가죠. 다른 주들로도 가고 네, 또 이사할 원하면.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주들도 갑니다. 그러면 학생 그 졸업한 학원 졸업생들은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나요? 대부분 뷰티 살롱에서 일을 네. 하고요. 또 조금 거기서 실무가 좀 쌓여지면 네. 또 본인 사롱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자기가 뭐 자녀들이 좀 어린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자기 집 안에서도 라이센스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따면 그럼 어디서든지 원하는 곳에서 오픈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그럼요. 있네요. 그럼요. 평생 직업이고. 그럼요. 네. 아이엠 뷰티 스쿨이 또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펩사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2주 전에. 설명 좀 해주세요. 2주 전에. 네. 펩사가 뭐고 어떻게. 펩사는 네.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네. 아주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파이낸셜 에이드 프로그램이죠. 네. 이것은 주정부와 관계없이 연방정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교육국. 네. 교육국에서 이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 없이 기술을 공부하게 하려고 그 학자금을 도와주는 그 제도가 팝사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설립이 2018년인데 저희가 네. 설립할 때부터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외국인 학생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내셔널 스쿨이 될 수 있는 자격증. 그거 이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네.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와서 네, 공부할 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FAFSA죠. 네. 근데 이 과정이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네.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I-20은 홈랜드 시큐리티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FAFSA는 연방 정부의 교육국하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 심사가 까다롭고 또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요구 사항도 많고 네. 뭐 시설이며 학교 운영이며 지난 몇 년 동안 학교가 재정적으로 안전하나 이런 거를 뭐 샅샅이 진짜 이잡듯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뭐 영어도 저희가 1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저희 영어로 그렇게 수학문이 쉬운 거는 아닌데 네, 네. 결국은 이제 지난 2월 2주 전에 저희가 네.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네. 붙잡고 울고 학생들도 같이 울고 네, 그랬을 것 교사들도 같아요. 같이 울고 네. 그랬는데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이제 네. 이제는 사실 저희 학교가 한인들이 많지 않고 네. 거의 대부분 그 마이너리티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네, 네. 네. 생각보다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이제 도입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홍보하고 네. 그렇게 하면 많은 젊은 학생들 또는 뭐 중년이어도 상관없지만 네. 학비 부담 없이 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기술을 배우고 면허를 따고 네.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도 하고 커뮤니티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든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결실이 딱 있으셔서 아주 보람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펩사 얘기하시면서 그 만약에 외국 친구들이나 한국에서 시카고에 와야 되는데 비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혹시 여기 다니는데 뭐 해결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비자 그렇죠. 관련? 좀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 저희 학교가 I-20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외국인을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 그 네. 허락을 받은 학교가 입학 자격, 입학 그 원서, 입학 허락 허가증이죠. 네, 네. 그것을 I-20이라고 부르는데 그 I-20을 가지고 해당 나라의 네. 미국 그 엠버시에 가면 M 비자라는 걸 내줘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심사를 하겠죠.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네. 그래서 이 어플라이 한 학교가 어느 학교고 여기서 입학 승인을 받았고 튜션을 어떻게 낼 건지 그런 플랜이나 혹은 다 기존에 냈거나 네.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비자 정식 비자를 내주는데 그것이 M 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튜던트 비자인데 네. 스튜던트 비자는 F 비자가 있고 M 비자가 있어요. 네. 근데 F 비자는 아카데믹 스쿨이고 M 비자는 기술학교 비자인데 그러니까 이 기술학교 비자는 우리 한인분들도 잘 몰라요.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이게 정식 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F 비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네, 그러네요. 예, F 비자와 똑같이 이 과정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갈 것을 약속해라. 이제 이런 것 거의 유사한데 일단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정식 정당한, 비자예요. 네, 예, 방법으로. 불체자가 아니라면 네네. 누구든지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적법 체류자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와 비자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지금 적법한 기간 내에 있다면 그것을 M 비자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아주 좋은 툴이에요. 왜냐하면 한 비자가 이제 거의 만료되면 그쵸?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 방법이죠. 이제 방법이죠. 네, 꿈을 또 내가 실을 수 있고 미국의 적법한 네. 과정을 그쵸. 통해서 중요하잖아요. 예, 신분. 내가 여기서 체류하고 싶다. 네. 그런데 이상한 걸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술을 배워서 면허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취업을 하든가 비즈니스를 열든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네. M 비자예요. 되게 좋은 예. 정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 학교가 네. 여기는 한인뿐만 아니라 뭐 각국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것을 홍보하고 하면 이것 또한 이 전체 미국 사회의 어떤 네. 그
좋은 퍼즐이 되는 맞아. 그런 역할을 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개교 5주년 졸업식하고 기념식 열리셨어요. 두 달 전에 있었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아, 저희가 2018년도에 오픈을 해서 10월 정도에 저희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팬데믹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어느 한 해는 졸업을 하루 종일 했어요. 한 명씩. 아, 너무 많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한 그런 기억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좀 더 작은 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조금 넓은 곳으로 무브하면서 5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팬데믹도 끝나가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5주년 행사를 기존에 한 150명 정도 졸업했던 학생들과 다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과 네. 가족들과 저희가 그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앞으로 또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10주년 때는 얼만큼 많은 진짜 멋진 그쵸, 맞아요. 예, 네. 그런 분들과 저희들이 그 졸업한 학생들이 그 정말 사회에 나가서 곳곳에서 그 학교를 빛내주고 있는 학생들과 또 재학생들한테 너무너무 감사가 더 됐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더 있을 것 같은 기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강생들이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잘라주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항상 열려있고요. 네. 네. 저희 그 학교는 미용학교는 반드시 학교 클리닉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원스톱이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 헤어라든지 머리카락만 잘라주는 게 아니라 뭐 헤어에서도 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염색, 칼라라든지 뭐, 트리트먼트, 네, 네. 뭐 펌이라든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게 150시간은 꼭 여기서 사롱하고 똑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네. 손님 대하는 법이라든지 손님을 어떻게 팔로우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돼 있는 게 그게 멘토링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네.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분들한테. 오셔서 네. 또 발렌티오 하는 입장도 되고 또 그게 이제 학생 가족들도 고객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페이셜이라든지 뭐 손톱이라든지 페리큐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다 원스톱으로 되는 그런 사롱하고 똑같은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네. 아주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만족하세요. 되게 네. 좋아하세요. 학교 되게 조금 그렇게 퀄리티 있게 안 봤는데 퀄리티 있고 만족하신다고 만족하시고 또 예약제인가요?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또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약제예요. 예약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요일별로 조금 이제 그 수업하는 과정도 좀 틀리기 때문에 네. 전화 주시면 미리 전화하셔서 오시면은 네. 내가 뭐 발렌티오 하는 느낌도 좋고 네, 네. 또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많이들 오셔서 그런 거 한 번씩 받아보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45년간 뷰티 인생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그래요. 열정이. 네. 네. 아직도 제가 이게 손님을 받으면 손님이라는 그 느낌보다도 너무 아직도 가슴도 설레이고 재미있고 이것처럼 재미있는 직업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재미있고 네. 또 한결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만 뷰리 할 때만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는데
미용은 나한테는 항상 나를 설레게 한다. 그러시군요. 네. 미용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성공적인 그 미용사나 이런 뷰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인성. 자기가 뷰티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 아름답게 해주고 또 그 아름답게 해주고 난 후에 그 리스펙 받는 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네, 너무 행복해하고 네. 그러는 모습에서 굉장히 보람을 찾는데 앞으로 그 미용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의 아름다움, 네.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 그게 제일 먼저 갖춰져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테일,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점은 네. 디테일에 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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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